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년도 자 2회차 단답형이죠. 기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번호 보시면 자 1번, 2번, 4번부터 11번까지, 그 다음에 13번, 14번, 17번, 18번. 자, 여기가 바로 이제 단답형에 해당이 되는 자 그런 문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이제 문제 번호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아, 요게 단답형이구나. 그다음에 뭐 요게 도면이구나. 요게 이제 시퀀스구나. 요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아, 기출됐던 유형인데요. 배선형 차단기 심벌이다. 아, 기호 1번, 3번에 의미하는 발을 답안지 쓰시오에서 자, 배선형 차단기는 이제 B라고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3P, 요거는 이제 삼각자리다 이런 얘기죠. 그쵸? 3P. 그 다음에 225에 AF 써 있습니다. AF는 뭐냐면 암페어 프레임이니까 규격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프레임의 크기가 225. 그 다음에 150A, 요거는 이제 전격 전류가 자, 바로 150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극수 이제 삼극이고요. 이제 프레임의 크기 225, 전격 전류가 150A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자, 되시겠습니다. 자, 2번 중계기 설치 기준이다. 이 중계기 설치 기준은요, 이렇게 가로채우기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유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전체 서술형으로 나온 것들은 가로 채우는 형태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 다 외운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되도록 이제 가로 채우는 길을 피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 가지를 수시로 이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장 설치 기준인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가로 채우는 기형도 나오다 느닷없이 기준을 써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중계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별에 자 무엇을 행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자 뭐죠? 도통시험이죠. 예,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그러니까 감지기 있고 그쵸? 여기 감지기가 있죠. 감지기. 자, 감지기에서 신호를 갖다가 중계기가 받아가지고 중계기가 누구에게 이제 수신기로 전달해 주는 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겠죠.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에. 그다음 조작 점검 편리하고 화재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 세 번째,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는 배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 이거는 별도의 뭐가 있어요? 별도의 중계기 전원반을 두는 겁니다. 별도의 중계기 전원반에서 전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전원 입력식의 배선에는 이제 무엇을 설치해야 되죠?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죠. 과전기를.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용 전원과 예비 전원에 시험을 할수 있도록 한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도통, 과전류 차단기, 사용 전원, 예비 전원. 자, 네 가지 제어 쓰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6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후하게 준 거죠, 점수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거는 중계기 설치 기준 요거를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면 저거를 외워주세요, 그냥. 요세 가지를. 그러니까 요거 외워두면 뭐 가로채용이 이렇게 나왔던 뭐 서수형이 나왔던 간에 내가 다할수 있으니까 네, 그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